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 서로 마음을 합하여 모였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살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중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일상생활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 가정과 교회의 주인으로 모셔서 모든 일을 예수님 안에서 진행하는 우리 모두가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있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코로나 팬데믹이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속회들이 모임을 가질 예정이오니 각 가정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육체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정상용 목사님께 육체적 건강과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넘쳐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교구 김단 집사입니다. 오늘 암송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오교구 김영소 집사입니다. 오늘 암송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트리니티 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번 학기는 신약성경 중에서 특별히 공간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복음서 저자들이 누구인지, 복음서들이 어느 정도 비슷하고 또 다른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마가복음 전반부 1장부터 7장까지 기적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마가복음 후반부 8장부터 16장 끝까지 고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는 마태복음을 공부했죠. 1장부터 7장까지 첫 번째 설교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8장에서 13장까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다섯 개 설교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설교인데요. 사도직과 전도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1번 보시죠. 생각의 틀을 깨자, 그런 제목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에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픈 사람 본인의 믿음만 보신 게 아니라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부분이 좀 이상한 거죠. 대부분의 경우 예수님은 환자 본인의 믿음을 보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9장 29절에서 맹인들의 눈을 고쳐주실 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환자 본인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의 경우는 환자의 믿음만 보신 게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도 함께 보시고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믿음만 보시지 절대 다른 사람의 믿음은 보시지 않아, 이렇게 기존의 생각을 굳히는 거죠. 그런데 중풍병자의 경우는 분명 본인의 믿음뿐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라면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경험의 틀에 가두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비록 내 경험과 다르고 내 기존 생각과 달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걸 가지고 예루살렘의 전통주의자들이 비난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을 예루살렘의 유대 기독교인들이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고방식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결코 성령이 임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또 함께 식사한 것은 100%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 기독교인들은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합니다. 나도 원래 당신들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안에 있는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하셨어요. 그리고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7절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여기서 베드로가 한 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것이 베드로의 기본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태생적으로 보수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하실 때는 자기 생각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했던 거죠.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후 그의 집에 가서 식사하셨는데요, 이것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세리를 민족의 반역자요 죄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제자로 부른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세리 같은 죄인하고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참 안타까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면 세리와 식사하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방인과 죄인들은 지옥에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는 금식 논쟁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유대인들은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해야 했습니다.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고 그것을 허용하는 예수님 역시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었던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혼인집에서 사람들이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함께 먹고 축제를 벌일 때이다. 나중에 금식할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밖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예수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들 경험에 의하면 그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자기들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귀신의 장난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틀린 것은 인정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면
내가 틀린 걸 깨닫고 내가 부족한 걸 깨닫고 내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무조건 예수님이 틀렸다고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일을 예수님이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내 경험과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은 무조건 틀린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나 자신을 오픈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참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겨서 두 번째는 제자의 우선순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122페이지죠. 제자의 우선순위. 마태복음 8장 19절에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자기도 따르겠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자기 포기였습니다. 제자는 이 세상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나는 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뭐 낙심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집도 없어 속상해 이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차서 예수님은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지만 하늘에는 확실한 처소가 있다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땅의 것을 바라지 말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주는 안전과 편안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안전과 편안을 추구해야 하는 거죠.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할 수 없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예수님 따르겠다고 말했던 서기관은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집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아마 자기도 이 땅의 집을 포기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알아듣고 자신이 없으니까 조용히 사라진 것 같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죽어야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제자가 감당해야 하는 그 포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나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불효막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자꾸 약하게 만들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아람어로 하셨는데 마태가 헬라어로 잘못 번역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실 때는 죽은 자들을 묻는 자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다시 말해 전문 장의사에게 맡기라 이런 뜻이었는데 마태가 잘못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길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돌아가실 때까지만 아버지를 모시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뜻이다,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죠.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은퇴하고 좀 한가해지면 주님 따르겠습니다. 제가 좀 몸이 약해요. 좀 건강해지면 주님 따르겠습니다. 돈을 좀 더 벌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애들이 좀 더 자라면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갖 종류의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며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평생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상황이
좋아져도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주님을 따를 가망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은퇴하고 시간 나면 따르겠다는 사람은 그때가 되면 분명히 또 다른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죠. 이 8장의 상황은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신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신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 메시지 바이블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좀 쉬운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First things first, your business is life, not death. Follow me, pursue life.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먼저 해야 할 일을 하라. 너에게 중요한 일은 생명이지 죽음이 아니다. 나를 따르라, 생명을 추구하라. 예수님이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요점은 우선순위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한다는 원칙입니다. 실제로 이 원칙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던 사역을 중단하고 한국으로 급히 갈 수가 없어서 장례는 다른 가족들에게 맡기고 그 선교사는 영혼 구원의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는 외국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갔는데 집회 시작 전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집회를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지 아니면 장례식에 참석하는 대신 집회를 인도해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집회 인도를 선택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일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칙은 분명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3번 제자는 고난받는다. 126페이지 아래에 있죠. 제자는 고난받는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만사형통,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의 길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수록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1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자의 길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반대를 만나고 공격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도 있는 거죠. 이런 마귀의 저항을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제자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외로운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일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았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같이 허물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다 그랬죠. 주님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선을 행했는데 비방을 하네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도 그랬단다. 나도 그랬단다. 예수님도 억울하게 비방을 받았다는 거죠. 아무 죄 없는 예수님도 비방을 받았는데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비방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말도 안 되는 비방을 받고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자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주님을 위해 부당한 고난도 기꺼이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교재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좀 그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목사들은 말도 안 되는 참소를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목회자에 대해 소설을 쓰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거짓말로 말을 퍼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이 교재에 128페이지 중간 교재에 나오는 얘기죠. 그럴 때 사실 확인이 안 되니까 많은 분이 그냥 사실인 줄 알고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런 것은 목회자만 경험하는 게 아니죠. 교회에서 앞장서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런 종류의 억울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참소하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나에 대해 부당하게 소설을 쓰고 참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일일이 억울하다고 대응하다가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을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힘을 그런 비생산적인 것에 소모하게 해서 정작 영혼 구원하는 일은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전형적인 마귀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런 잘못된 덫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제자의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자는 부당하게 비난받고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제자라고 하면서 부당한 비난을 두려워하고 고난을 두려워한다면 제자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의 위치로 돌아와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견디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어떤 것이 사실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숨어서 일을 꾸며도 나중에는 진실이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로서 부당하게 비난을 받을 때 조급하게 대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부당한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심판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이 부당한 비난과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며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억울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정당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자, 4번 보시겠습니다. 4번. 4번은 제목이 부르신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130페이지죠. 부르신 제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마태복음 10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불러서 그 다음에 권능을 주셨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불러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능을 주신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을 불러서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순서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He does not call the equipped, but equips the called. 하나님이 먼저 불러서 그 다음에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서 제자가 됐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꼭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죠. 내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교회에서 자꾸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서로 희생하며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자꾸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을 고집하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한 사람의 인간적인 능력이 자꾸 두드러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오히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뭐 많이 배우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시지 않고 오히려 배우지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어부들을 제자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온 세상을 바꾸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을 선택할 때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위주로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에 순종도 잘하고 동시에 능력도 있으면 최고 좋겠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능력은 좀 부족해도 순종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할 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잘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능력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능력을 주셔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제자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불러서 필요한 능력을 주시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넘겨보시죠. 천국의 비유들 132페이지 제일 위에 천국의 비유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을 주제로 여러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첫 번째 네 가지 밭의 비유. 가장 먼저 나오는 천국 비유는 네 가지 밭의 비유인데요. 우리 마음을 밭의 비유에서 설명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똑같은 씨지만 밭의 종류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죠. 네 가지 밭의 종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길가 밭이 나오죠. 길가는 흙이 딱딱해서
씨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얇은 돌밭이죠. 약간의 흙이 있어서 씨앗이 흙으로 들어가서 싹은 나는데 문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해가 떠자 씨가 타버립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밭입니다. 이곳에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줄기가 자라는데 문제는 가시덤불이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네 번째가 좋은 밭입니다. 여기는 뿌리는 씨앗마다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마음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도 아닌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밭이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첫 번째, 길가밭. 길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받아들일 헐기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눈과 귀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거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지는 것은 이 학력이나 지식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뭐 대학 교수 박사라 해도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겸손하게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하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의 기도라고 하는데요. Prayer of Illumination, 조명의 기도. 마치 태양빛이나 전동빛이 있어야 우리 육신의 눈으로 글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야 우리의 영이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반드시 성령의 빛이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돌밭인데요. 돌밭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흙이 약간 있지만 뿌리를 내릴 정도로 깊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면 싹이 난 것이 그냥 말라버리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흙이 깊어져야 됩니다. 즉 믿음이 깊어져야 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서 강한 햇빛이 비치거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깊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우리가 지금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훈련에 참여해야 되고 전도 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거죠.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믿음의 헐기 깊어져서 웬만한 스트레스나 인생의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가시덤불 밭인데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미 말씀의 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웬만한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않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시덤불이 하늘을 막고 있어서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다가 더 이상은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막히고 재물의 욕심 때문에 막히고.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가시덤불을 없애주면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주님만을 더 사랑한다는 확실한 우선순위가 확립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가시덤불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자꾸 걱정할까요? 왜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것을 걱정할까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왜 재물의 유혹을 자꾸 받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 못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있어야 안전하지 하나님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재물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가시덤불의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는 이미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닌 사람, 즉 믿음이 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것은 착각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있고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밭은 좋은 밭인데요. 씨앗이 뿌려지는 대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오고 잘 자라서 풍성한 천국의 열매를 맺는 밭을 말합니다. 이런 밭이 되면 우리의 삶은 천국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천국의 열매를 설명할 때 100배, 60배, 30배 순서로 설명한 것이 특징이죠.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 이런 순서였거든요. 30배, 60배, 100배로 설명해야 점점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 들죠. 한편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만 돼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100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설명한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왜 100배, 60배, 30배로 설명했을까? 옥토들도 나름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100배 수확하는 밭도 있지만 그보다 못한 60배 혹은 30배 수확을 하는 밭도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옥토가 됐다고 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100이 60으로 떨어지고 60이 30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좋은 밭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라지 비유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밭의 비유를 봤고요. 두 번째 가라지 비유.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우리 마음에 관한 그런 천국의 비유라면, 그 다음에 이 가라지 비유는 교회에 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일꾼들이 좋은 씨를 밭에 심었는데 밤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과 같다는 그런 것인데요. 그리고 일꾼들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은 좋은 씨만 뿌렸는데 중간중간 가라지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인에게 이것을 뽑아버리자고 제안을 하는데 주인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억지로 가라지들을 뽑으면 좋은 곡식까지 실수로 다치기 때문에 나중에 추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가라지와 곡식을 확실하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마태복음 13장 47절 이하에서는 물고기 잡는 그물에 또 비유를 하죠.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리고 그러고 나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다 구분하듯이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구분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곡식들 가운데 가라지가 현재 자라는 그 비유는 현재 교회 모습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천국의 모형인데 왜 나쁜 가라지들이 여기 있는 것일까요? 교회에 그런 가라지들이 있다는 것은 교회가 거룩한 천국이 아니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라지들이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상의 천국과 천상의 천국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보면 매우 놀랄 일들이 있다 그러죠. 천국에 올 사람이 아닌데 천국에 와 있어서 깜짝 놀라고, 또 천국에 와 있어야 할 사람인데 천국에 없어서 놀란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단정적으로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발견되는 가라지들을 보고 너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라지를 뽑아서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야지, 이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좋은 곡식들까지도 뽑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섣불리 가라지를 뽑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비유 보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천국을 겨자씨의 비유에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일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조금 넣었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가루 전체가 부풀어 오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낸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을 예로 들면 한 아이가 예수님께 가져온 도시락은 거기 모인 사람들 전체 인원 5,000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겨자씨 하나리고 소량의 누룩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어느 상황에서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작지만 그것을 전하고 또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잊지 마십시오.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기적으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자, 네 번째로 감추인 부화와 진주 비유 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 거기 보면 두 가지 비슷한 비유가 나오죠. 하나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둔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하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밭을 사면 그 안에 담긴 엄청난 보화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가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것과 같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 진주의 가치를 잘 모르지만 본인은 알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현재 나의 전 재산을 천국을 위해 올인하면 나중에 천국을 얻게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특히 한국에 부동산 투자를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보통 사람 눈에는 그저 평범한 땅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 눈에는 보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투자해 그 땅을 손에 넣는데 얼마 후 그 땅이 개발되면서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죠. 또 카드 게임을 하는 분들은 자신에게 100% 확실한 카드가 들어오면 다 투자하죠. 올인을 하죠. 내가 100% 이기는 게임이라면 내가 많이 투자할수록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천국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천국을 확실히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그것을 위해 현재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내가 가진 지식도 천국에 투자하고 재물도 재능도 인생 전체를 천국에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큰 목장을 경영하는 부자여서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이미 백만장자가 돼 있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을 때 부모님은 그에게 졸업선물로 세계 일주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는 세계 여러 곳을 둘러보면서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내 인생을 바치겠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결심을 성경책 표지 안쪽에 이렇게 적어 넣었습니다. No reserve.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바친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예일대학교에 들어갔고 학교에 다니는 동안 기도 모임과 말씀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경건 운동에 힘썼습니다. 또 학교 밖에서도 예일 희망선교회를 만들어서 고아와 과부와 병자들을 도왔습니다.
그가 대학을 졸업할 때는 이 대학이 명문 대학이라 좋은 일자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중국에 있는 이슬람 사람들을 선교하기 위해 우선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언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가족과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왜 사서 고생을 하냐고. 그때 그는 성경 표지 안쪽에 또 하나의 글귀를 써넣었습니다. No retreats.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그런데 그가 이집트로 건너간 지 얼마 안 돼서 뇌막염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발병한 지 한 달 만에 2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성경 표지 안쪽에 마지막 글귀를 또 하나 써넣었습니다. No regrets.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천국을 확실히 소유한 사람은 천국을 위해 죽는 것도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No reserves, no retreats, no regrets.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정말 불가능한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천국에 올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올인할 때 중간중간 치러야 하는 대가를 기쁘게 치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을 소유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천국에 올인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오셔야 됩니다. 교재를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주셔야 되고요. 또 교재에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주시고 암송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끝까지 다 함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찾는 사람은 그저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 올인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다 투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살다가 당연히 고난도 받는 것이고 당연히 비방도 받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고난받고 비방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고난과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또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와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리.